일반적으로 최적의 표준을 우리는 이제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인과 추론에 있어서의 골드 스탠다드는 단연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혹은 어차피 이 랜덤마이즈 익스페리먼트, 무작위 실험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인과 추론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을 텐데, 이 위로 갈수록 인과 추론을 위한 어떤 가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과 추론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가장 위에 자리하고 있는 건이 메타 아날리시스인데, 기존의 인과 추론 분석 결과들을 모아서 이렇게 종합함으로써 오버올 이펙트를 구하거나 혹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 컨팅전시를 분석을 하는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뜻해요. 당연히 같은 현상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관찰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걸 종합해서 결론에 도달을 하면은 그러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건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 방법론으로서 사실상 가장 인과 추론의 수준이 높은 거는 그 아래에 있는 이 Randomized Control Trial, RCT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 실험이 답이구나, 결국 우리는 실험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단순히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무작위 실험이 왜 인과 추론에 있어서 이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리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게 불가능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인과 추론을 해야 하는데, 이 RCT라는 거는 어떤, 이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조차도 이 인과 추론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이런 모든 방법들, 그러니까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실험의 세팅을 이뮬레이션, 그러니까 모방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방법론들이 사실 인과 추론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이해하는 그런 첫 걸음으로서 그것의 기준점이 되는 RCT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죠. 이 무작위 실험은 이 트리트먼트 여부가 이 무작위로 배정되는 실험을 의미를 해요. 그게 이제 실험실 내에서 인위적인 환경에서 하면 그게 이제 랩 익스페리먼트가 되고, 현장에서 진행되면 또뭐 필드 익스페리먼트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트리트먼트가 어사인먼트 되는 기본 그 방식은 모두 동일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랜덤 어사인먼트는 동전 던지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동전을 던지면 우리가 앞면과 뒷면이 뭐 이렇게 1대1로 반반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지만, 사실 실제 동전을 던져보면 정확히 앞면 뒷면이 동일한 비율로 나오진 않죠.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동전 던지기 횟수를 계속해서 늘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그 1대1, 그 반반의 비율에 가까워지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말하는 그 큰수의 법칙이죠. 이 랜덤 어사인먼트라는 거는 바로 이 큰수의 법칙에 기반을 한 동전 던지기와 같다라고 이해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트리트먼트 그룹, 뒷면이 나오면은 컨트롤 그룹에 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특성에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반반의 확률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에 배정이 돼서 트리트먼트를 받거나, 컨트롤 그룹에 배정이 돼서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들은 전부 다 이제 공평하게 균일하게 반반으로 이제 나눠졌으니까 서로 평균적으로 특성이 비슷해지겠죠? 그러니까 비교 가능해지게 될 거예요. 즉 랜덤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이 세트리스 페리브스를 만족하는 이 컨트롤 그룹을 구성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이 지금 한 그룹에만 트리트먼트를 줄기 때문에 이두 그룹에서의 아웃컴의 차이가 난다면 그건 바로 이 트리트먼트에 의한 인과적인 효과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 무작위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으로 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남자도 반반, 여자도 반반, 미혼자도 반반, 기혼자도 반반, 뭐키큰 사람도 반반, 키 작은 사람도 반반, 이런 식으로 반반의 확률로 모든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두 그룹에 균일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균, 물론 개개인에 대해서는 특성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평균, 이두 집단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특성이 굉장히 비슷해지겠죠.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속해서 트리트먼트를 받았거나, 컨트롤 그룹에 속해서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제외하고 말이죠. 물론 이 큰수의 법칙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작위 배정이 되는 이 실험 대상이 충분하긴 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이 랜덤화이트 익스페리먼트가 인과추론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트리트먼트에 대한 랜덤 어사인먼트는 이 트리트먼트가 없을 때그 트리트먼트 그룹과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세트리스 페리부스를 만족하는 이 카운터팩추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비교 가능한 컨트롤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카운터팩추얼을 대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셀렉션 바이어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랜덤 어사인먼트에 기반한 이런 RCT 무작위 실험이 인과추론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이유죠. 이 랜덤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이 카운터팩추얼을 대신할 어떤 이상적인 컨트롤 그룹을 만든다는 개념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실제 연구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연구는 중국의 한 콜센터에서 진행된 이 재택근무에 대한 현장 실험을 통해서 이 재택근무가 이 업무 생산성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이제 연구한 연구라고 볼수 있어요. 우선 이 실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먼저 콜센터 직원들에게 이 재택근무 희망자를 지원을 받았고, 그러면은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지원한 사람이 있을 거고,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지원한 사람들이 당연히 이 트리트먼트 그룹이 될 거고, 이 재택근무를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컨트롤 그룹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을 직접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과연 인과추론에 있어서 적합한 비교가 될까요? 이제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게 공정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특성이 비슷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육아를 위해서 재택근무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우리가 재택근무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이들이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이 카운터팩추얼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카운터팩추얼과 컨트롤 그룹의 차이, 이게 바로 우리가 셀렉션 바이어스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코자 이펙트뿐만 아니라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까지도 섞여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도식으로서 표현을 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렇게 결국 이상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이 카운터팩추얼이라는 상황을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거를 효과적으로 인과적 효과를 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이 카운터팩추얼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자원자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이두 그룹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 랜덤화이즈 트리트먼트 그룹과 그리고 랜덤화이즈 컨트롤 그룹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이들은 이 트리트먼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성들이 모두 다 유사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 랜덤화이즈 컨트롤 그룹은 이 랜덤화이즈 트리트먼트 그룹의 카운터팩추얼과 비슷해지게 될 거고, 결국 이들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효과적으로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오른쪽 표에서 이걸 이제 실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카운터팩추얼과 유사한 이 랜덤화이즈 컨트롤 그룹과 그리고 이제 self-selected control 그룹의 차이가 이제 selection bias이고, 그리고, 이 randomized treatment 그룹과 이 randomized control 그룹의 차이가 causal effect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randomized treatment 그룹과 이 self-selected control 그룹을 비교하는 거는 이 causal effect와 그리고 이제 selection bias가 섞여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걸 리그레션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지금 리그레션 코이피전트가 이 셀렉션 바이어스와 코잘 이펙트가 섞여서 그것의 어떤 그 차이만큼이 실제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이 랜덤화이즈 트리트먼트 그룹과 랜덤화이즈 컨트롤 그룹 비교하면은 이 셀렉션 바이어스만큼 제외된 상태에서 코잘 이펙트가 발라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어떤 causal inference의 일련의 과정을 조금 더잘 이해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random assignment가
RCT를 인과추론의 골드 스탠다드로 만드는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작위 실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건 바로 이 무작위 배정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여부겠죠. 연구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부연을 드리자면, 이 연구는 이 대학교 교실에서 과연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허용하는 게 실제 학생들의 성적에 어떤 인과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어떤 무작위 실험 연구라고 볼수 있어요. 이 실험은 이 웨스트 포인트, 그러니까 미국의 육사에서 진행된 실험이 현장 실험이고, 총이 경제학 수업에서 50개의 클래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72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클래스를 세 그룹으로 랜덤하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첫 번째 트리트먼트 그룹은 자유롭게 노트북과 태블릿의 사용을 허용을 했고, 이두 번째 트리트먼트 그룹은 이 약간의 제약 조건 하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의 사용이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이 컨트롤 그룹은 교실 내에서의 컴퓨터나 뭐 태블릿 이런 사용이 전면 금지된 그룹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리가 이제 이 목표로 삼고 있는 그 메인 트리트먼트는 교실 내에서의 컴퓨터 사용, 컴퓨터, 뭐 태블릿, 노트북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 여부죠. 그리고 학기 말에 이세 그룹 간의 기말고사 성적의 차이가 우리가 이제 메인 아웃컴이고, 이들을 이제 비교함으로써 이 트리트먼트의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디자인한 전형적인 어떤 현장 실험 연구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세 그룹을 구성을 할때 우리가 기대하는 각 그룹들의 특성은 어떤 걸까요? 바로 교실 내에서 랩탑이나 태블릿 이런 컴퓨터를 사용했다라는 그 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들에 있어서는 이세 그룹들이 전부 평균적으로 비슷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의 차이가 실제 우리가 이 메인 트리트먼트인 교실 내에서의 랩탑이나 태블릿 사용에 따른 그런 인과적인 효과였다라는 거를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그룹 간의 어떤 그 특성들의 평균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학생의 뭐 비율, 뭐 인종별 학생들 비율, 뭐 평균 연령, 뭐 군생활 경험, 학기 초에 GPA, 뭐 학업 성취도 이런 대부분의 특성들이 이세 집단에서 매우 비슷한 걸볼수 있어요. 즉 랜덤 어사인먼트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볼수 있죠. 반면에 가장 아래쪽에 이 컴퓨터 이 사용 여부를 보면은 이게 결국 메인 트리트먼트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컨트롤 그룹에서는 전혀 없는 데 반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허용된 이 트리트먼트 그룹 1에서는 이게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고, 부분적으로만 허용된 트리트먼트 그룹 2에서는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 디자인한 대로 이 트리트먼트가 잘 적용이 됐다라는 걸또 확인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패턴이 우리가 이 무작위 실험, 랜덤화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에서 기대하는 전형적인 모습일 테고,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서머리 스태티스틱스를 보여주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이 웨스트 포인트에서 수행한 이 실험 연구에서는 교실 내에서의 랩탑이나 태블릿 사용이 기말 성적을 유의하게 낮춘 걸로 나타났어요. 사실 뭐, 이 결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앞서 이제 뭐 학기 초 GPA나 뭐 학업 성취도 아니면 뭐 데모그래픽스 이런 정보들이 각 그룹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들이 각 그룹에 따른 이 성적의 차이에는 영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그룹에게 미치는 효과는 거의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각 그룹들이 이 특성들이 다 비슷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통제를 했을 때이 변수 자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게 세 그룹마다의 차이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트리트먼트의 효과 자체에는 영향이 거의 없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랜덤 어사인먼트가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통제 변수를 추가를 했을 때도 그 트리트먼트 효과가 큰 변화가 없어야 되고, 그걸 이제 체크하는 것도 이 무작위 배정이 잘 됐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서 설명드린 가정인 이 서바에 대해서도 이제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소개해드린 그 재택근무에 대한 현장 실험 연구에서도 이 서바 가정에 유배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리와 그리고 테스트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재택근무 자원자들 중에서 이 로터리, 이 제비 뽑기로 이 재택근무자를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서 자원을 했는데 재택근무에 이제 이 제법 뽑기에서 탈락을 한 사람들이 만약에 그 어떤 상실감 때문에 업무 생산성이 낮아졌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썻바에 의배가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컨트롤 그룹에서의 아웃컴이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간접적인 테스트들을 이제 수행을 해야 하고 실제로 연구에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다른 또 사례를 살펴보면은 우버에서 이제 현금 결제에 관한 이제 현장 실험을 했던 내용인데 우버는 사실 앱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 이제 카드를 앱에 등록해서 이제 카드 내에서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 이런 데와 달리 뭐 카드가 보편화가 되지 않아서 현금 결제를 훨씬 더 선호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버에서는 이제 무작위로 배정된 이 기사들에게 지금 여기 이렇게 캐시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현금 결제인지 아닌지를 미리 표시해주는 기능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이제 기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무작위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그룹은 이런 표시가 없고, 그러니까 기존과 동일하게 카드 결제인지 현금 결제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 실험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 패턴에는 큰 변화가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이런 어떤 이 현금 결제 비율, 그 현금 결제를 한그 운행의 비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파란색 부분을 보면은 이 컨트롤 그룹에서 현금 결제 고객이 실험 이후에 크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추적을 해보니까 사실 우버 기사들이 주로 이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현금 결제를 훨씬 더 선호를 해서 이게 이제 현금 결제인지 미리 표시를 해주고 말해주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 기사들의 경우에는 현금 결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 고객들을 더 거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고 이렇게 트리트먼트 그룹 기사들에게 거부당한 이 고객들이 당연히 그 나머지인 컨트롤 그룹 기사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이 카드 결제 고객들이 늘어나고 반대로 현금 결제 손님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두 그룹은 무작위로 배정이 되어서 한 그룹에만 트리트먼트가 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컨트롤 그룹에서의 아웃컴이 지금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전형적으로 이제 썻바가 위배되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이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인과적인 효과를 제대로 추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실험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이 구조상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어렵다면은 이런 무작위 실험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인과추론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imperfect compliance인데, 아무리 우리가 실험을 수행을 해서 트리트먼트 여부를 연구자가 직접 결정하고 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험 참가자들이 연구 지침에 잘 따르고 이 트리트먼트를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까지 사실 연구자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트먼트 그룹의 배정 여부에 따라서만 만약에 결과를 비교 분석하게 된다면은 실제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의 그 효과와는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제 imperfect compliance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트리트먼트 어사인먼트를 하나의 어떤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도구 변수로 활용을 해서 어사인먼트 지침에 잘 따르는 집단, 이제 그걸 이제 컴플라이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컴플라이어스라는 이 서브샘플에서의 인과적인 효과를 구하는 그걸 이제는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라고 불러요. 그 줄여서 레이트라고 하는 개념인데 실제로 이렇게 도구 변수의 개념을 활용해서 이 어사인먼트 지침에 잘 따르는 이 컴플라이언스에서의 이 서브샘플에서의 효과인 이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함으로써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라는 이 개념이 바로 이 조슈아 잉그리스트와 그리고 휘도 임브렌스 교수님이 202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연구 성과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이 도구 변수,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을 배울 때더 자세하게 이제 다루겠지만,
일단 맛보기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 휘도 임벤스 교수님의 이 노벨상 렉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죠. There seemed a very accessible and transparent way to formulate assumptions, and we wanted to apply those ideas to more traditional econometric settings with unobserved confounders, such as Josh's veteran study. In his thesis, Josh was interested in estimating the effect of veteran status on mortality and earnings, using the draft lottery number as an instrument that did not directly affect the outcome other than through veteran status, using a standard linear instrumental variable setup. So what we tried to do was bring that same type of clarity we saw in Ruben's work in the unconfoundedness setting to the instrumental variable setup. Let's think about the assignment process in that case. It really has two stages. The first stage is purely about chance. People are randomly assigned to be draft eligible or not. In the second stage, choice comes in. People who are drafted either serve or do not serve, depending on who they are. And similarly, people who are not drafted either serve or do not serve, depending on who they are. Because choice is involved in that stage, we cannot simply compare veterans and non-veterans. To see the problem, it's useful to think about the four possible subpopulations defined by the individual's response to the draft. Some people will always serve in the military,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get drafted or not. We call those volunteers or always takers. Some people will never serve in the military,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get drafted. We call those never takers. Next, there are people who serve if drafted and do not serve if not drafted, the compliers. Finally, there may be people who do the opposite, people who do not serve if drafted, but who volunteer if they don't get drafted. We call those individuals defiers. This is just definitional, but it greatly clarified the problem in our thinking, and we had some help from Gary Chamberlain, our colleague at Harvard at the time, in getting there. Now, if everybody was a complier, we would have a regular randomized experiment, and the analysis would be straightforward. We would simply compare drafted and not drafted individuals, and that would be the same as comparing veterans and non-veterans. But it's not quite so simple. Draft status and veteran status were less than perfectly correlated. Using some of the Angus draft lottery data, we find that among those drafted, only 31% actually served. Among those not drafted, 90% served. So there are non-compliers of various types, and the challenge becomes how to disentangle the mixtures we find in the draft veteran status cells. To consider this challenge, let us partition the population into four subpopulations by draft and veteran status. Consider one of the cells, individuals not drafted who do not serve. Such individuals can be either never takers or compliers. Which of these two types they are depends on what they would have done had they been drafted, but we cannot know that for sure. Similarly, the second cell, people who were drafted but did not serve, are either never takers or defiers. The third cell, people who were not drafted but served, consists of always takers and defiers. Finally, the last cell, people who were drafted and served, consists of always takers and compliers. Now we make a key assumption, namely that there are no defiers. This, what we call the monotonicity assumption, helps a lot. It means that we know that all individuals in the second cell are never takers. This assumption seems very reasonable in the context of the draft lottery example, where being drafted increases the incentives to serve, and so there's no reason to expect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respond perversely to such incentives. In other cases, however, where instrumental variables are used, it's not so plausible. Specifically in what are now called judge leniency designs, where the identity of an administrator, say a judge, is used as an instrument, it need not be the case that someone who's on average more likely to assign individuals to a treatment is weakly more likely to do so for every single individual. Now let us add a second partition of the population by the response in terms of military service to the draft status. That is a partition into the compliance types. Because of the monotonicity assumption, there are only three types left: compliers, never takers, and always takers. Using the shares of the four groups by veteran status and draft status in combination with the random allocation of draft status, we can infer the fraction of never takers in the population, namely as the fraction of people who do not serve despite being drafted. In this sample, that is 69%.
Similarly, we can infer the fraction of always takers as the fraction of people who serve despite not getting drafted, which is 19%. This leaves 12% compliers. Note that we also know the average outcome in all four cells by veteran status and draft status. For example, the cell corresponding to individuals who were drafted and did not serve, and were therefore known to be never takers, have an average for log earnings of 5.40, and analogously for the other three cells. This is where the second key assumption comes in to disentangle the mixture. We assume that for never takers, for whom the draft status does not affect their veteran status, we assume that for those never takers, draft status also does not affect the outcome. In other words, what we call the exclusion restriction requires that the instrument, the draft status, does not affect the outcome directly. It affects it only indirectly through its effect on veteran status. Some version of this exclusion restriction underlies all instrumental variables approaches. In many cases, this is the most controversial assumption in instrumental variables applications. And in many cases, one can come up with arguments why it may fail, and one needs to carefully consider this. Now we know the average outcome for never takers. We also know the average outcome for the cell with individuals who are not drafted and who did not serve, a mixture of compliers and never takers, namely 5.45. We can also infer the share of compliers in that cell, 15%, from the marginal shares of the three compliance groups. Therefore, we can, under the exclusion restriction, back out the average outcomes for compliers without military service as 5.69. Similarly, we can back out the average outcome for compliers with military service, 5.46.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averages gives us what Josh and I called the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here equal to minus 23%. What are the concerns with the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As people quickly pointed out at the time, the compliers are an unusual subpopulation to focus on. We cannot tell for sure whether any given individual is a complier or not, and so the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is the average effect for a subpopulation that we can only speculate about. However, we can say something about this subpopulation. For starters, we can infer its share in the population. Moreover, we can infer the distribu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for example, how old they are or how educated they are. It is also the only subpopulation for whom we can consistently estimate the average causal effect without additional, often difficult to believe, assumptions. Finally, it is often an interesting subpopulation substantively. In the draft lottery example, it is the people who were encouraged by the draft to serve, and that is clearly an interesting group if we're interested in the implicit tax imposed by the draft. In the Engers-Kruger Quarter of Birth Returns to Education paper, it is the individuals who are on the margin of dropping out of school, and their returns to education are of particular interest for policymakers that try to encourage people to stay in school longer. This setup for understanding the role of instrumental variables in estimating treatment effects turns out to be helpful in more general settings, including settings with multivalued or continuous treatments, such as education in the Engers-Kruger Quarter of Birth paper.